문화, 정치 이런 거에도 살짝 관심 갖고 그래야 돼. 아,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왜냐면 뭔 말인지 모르는 이유가 니네가 정치인 이름을 잘 몰라서 그래. 용어도 잘 몰라. 선생님도 그랬어요. 선생님도 그랬고. 근데 네. 신기한 거 보잖아. 관심을 갖고 보다 보면은 나중에 알게 돼. 그리고 아직도 그 막 행간의 의미가 보여서 되게 재밌고. 좀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 좋아. 어쨌든 머리가 좋아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뭐 그런. 약간 멋있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재수 없기도 하죠. 잘나지 않은 것 같아. 그지? 자, 근데 숨은 실력자가 돼야 돼. 그지? 아, 너무 이렇게 티내지. 아, 그래. 자기의 지식을 이렇게 뭐 과시하는 거 괜찮아요. 그지? 근데 지식은 있지만 이렇게 과시하지 않는 사람. 그게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지? 네. 잘하는데 잘하는 티 안 내는. 그지? 잘생겼는데 지가 잘생긴지 모르는, 이쁜데 자기가 이쁜지 모르는, 그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정말 있을까요? 어? 없어요 세상에. 모르는 척하는 거. 맞아, 모르는 척하지. 배우들이 다 그런. 그렇지. 자, 봅시다. The source of every new idea. 자,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의 근원은 동일하대요. 자, 그게 뭐냐면 여기야. There is a network of neurons. 자, 신경세포에 어떤 망이 있어. 그게 근원이라는 거야. 새로운 아이디어에. 알겠어? 네. 자, in the brain, 내 속에는. 그리고 그 망이 변한대. shift는 change랑 비슷한 거예요. 이동한다고 해도 변한다 이거야. 자, 갑자기 전기가 흐른다. 이거 동사예요. 자, in a unfamiliar pattern. 뭐야? 친숙하지 않은 패턴으로. 자, 여기서 이거 동격이야. 그 전기가 흐르는 게 뭐냐면 shiver. shiver가 떨림이에요. 자, 여기서 current가 뭐냐면 전류라는 뜻이야. 전류. 현재라는 뜻이죠. 자, current가 뜻이 원래 뭐야? 현재의 이런 뜻도 있지. 네. 그지? 그 다음에 뭔가 흐름이라는 뜻도 있어요. 흐름. 그래서 전류라는 뜻도 있는 거야. 전기가 흐르는 게 전류니까. 그 다음에 current C 하면은 통화라는 뜻이에요. 이 통화가 뭐야? 전화통화? 전화통화가 아니라 돈이지, 돈. 돈. 통화량 할 때 그 돈. 그치? 왜 돈이 돈이야? 돌다죠, 돌다. 돈은 돌고 그쵸? 도는 거잖아. 그래서 이 통화가 흐름. 그래서 큐런시, 그래. 큐런시가 통화라는 뜻이 되는 거야. 알겠어? 한자어죠? 통화. 그쵸. 그래서 한자를 선생님 말했잖아. 한자를 쓸 줄 아는 거를 선생님이 배워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흐름, 그 어느 정도의 그 우리 한글은 한자어가 많잖아. 네. 그러니까 그거 정도는 내가 읽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솔직히 국어사를 찾아보면 돼.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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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 통화는 전화 통화 얘기가 왜 갑자기 나오지? 경제 얘기인데? 그럼 통화라고 찾아봐. 그러면 뜻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그럼 그런 거 한 번씩 읽어보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어떤 특이한 친숙하지 않은 패턴으로 전기가 흐른데 그게 뭐예요? 전류의 흐름이야. 어디 전체에 흐르는 거야? Across the world 하면 뭐야? 전 세계에 이거잖아. 네. 근데 이 흐름이 어디야? 어디 전체에? Circuit board of cell. 세포의 회로판이에요. 회로판. 알겠지?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야? 우리 이렇게 과학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뇌 이렇게 있으면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서 삐릿삐릿삐릿삐릿 하는 거 막 그런 거 이렇게 뭔지 알까?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자, 그냥 지금 이거예요. 뭔가 아이디어를 생각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뇌의 어떠한 부분에 세포의 망이 있는데 거기서 이 뇌가 네트워크가 변하는 거야. 그 변하는 게 뭐예요? 갑자기 거기에 내가 뭔가를 생각해야 되니까 뭐야? 친숙하지 않은 패턴의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이해됐어? 네. 근데 그 흐름이 뭐래? 세포의 회로판 전체의 전류의 떨림. 네. 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준 거야. 알겠지? 자, 그러나 때때로는 하나의 네트워크는 충분하지 않다. 여기서 하나의 네트워크는 뭐예요?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는데 지금 네트워크가 하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하나의 네트워크가 충분하지 않는 거야. 한 명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거야. 그지? 네.
자, 때때로 창의적인 문제는 여기 소우대 꿈물이죠? 너무나 어려워서 알겠죠? 자, 그것은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거 뭔지 보세요. 자, require 몇 형식? 5형식 투부정사. 목적어 투부정사지, 그지? 자, 그것은 사람들이 그들의 상상력을 함께 연결하도록 요구한대. 그지? 네. 자, 여기서 상상력을 연결한다는 게 뭐야? 아이디어. 자, 그래. 현수한테 머릿속에도 네트워크가 하나 있는 거야. 네. 예진이 머릿속에도 네트워크가 있는 거야. 근데 각자 새로운 아이디어의 근원. 자,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 자, 선생님 이거 옷 살 건데 무슨 색 샀으면 좋겠니?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제 너희들이 막 생각하는 거야. 근데 우리 뇌는 눈, 알겠지? 네. 어? 뇌에 이 색깔을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야. 그럼 여기 네트워크에서 삐리삐리삐리 하겠죠? 지금 네. 하고 있는 거야. 그치? 네. 삐리삐리삐리삐리. 여기서? 네. 자, 근데 선생님이 거기다가 티셔츠 플러스 바지는 뭐를 살까? 라고 문제를 냈어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이게 너무 어려워서 뭐야? 요 삐리삐리삐리삐리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들의 삐리삐리삐리삐리 하는 부분을 함께 연결하도록 요구를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둘이 같이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생각하는 부분은 똑같으니까 이 색깔하고 아니면 패션하고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서만 생각하는 거고 운의 잔이 그런 거 있잖아. 네. 됐죠? 자, 그래서 땅땅이 설명해 주는 거야. 정답은 온다. 뭐 할 때만? 우리가 너무 협력을 할 때만. 알지? if는 왜 있어요? if. 만약 협력을 한다면 이거죠. 여기서 when이라고 하면 돼. 여기 만약이에요. 뜻. 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선생님 빨간색 해놨잖아. 인지 알지? 네. 만약 우리가 협력을 한다면 정답이 온다 이거지. 자, 간단한 문제 이거요. 다시. 자, 선생님 티셔츠 무슨 색깔 살까? 라고는 개인적으로 쉬운 문제니까 혼자 생각할 수 있어. 빨간색이요, 파란색이요,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네. 선생님 거기다가 그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 이걸. 바지는 그럼 무슨 색을 더할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복잡해지잖아. 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혼자는 이제 머리가 뻥해지는 거야. 파란색 티셔츠는 뭐가 어울릴까? 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다는 거야? 협력을 해야지만 정답이 나온다는 거지. 그 협력을 해야 정답이 나온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상상력, 이게 뭐야? 뇌를 합친다는 거야. 머리를 합치도록 그것이 요구한다. 여기 그것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그러면? 그거 망. 망이 사람들이 지금 뭐 때문에 사람들이 머리를 합치려고 하는 거야? 어려운 상황. 그래, 어려운 문제잖아. 아, 크리에이티브 프로그램이죠. 그지? 여기 잘 표시했나? 왜냐면 여기 EC 가르치는 거 어려운 게 많아. 여기다 가르치고 크리에이티브 프로그램이라고 적어놔. 내용 파악할 때 나중에 이해를 해줄게.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That is because 예요 그러면 해서 어떻게 돼? 그것은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이다 이거지, 그치? 자, 뭐랑 비교해야 돼 이거 할 때? This is because랑 뭐랑 비교해야 돼요? 자, That is because 주어 동사랑 Because of. That is why. 주어 동사랑 비교해야지. 알겠어? 자, 그대로 해석하면 돼. 그것은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왜요? 그것은 동사 주어 동사한 이유이다. 그래, 주어가 동사한 이유이다. 자, 여기 더 리즌이 생략돼 있다고 보면 된다고 했잖아. 이거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나오죠? 리즌 why, 그지? 네.
자, 이거 중요한 이유가 시험에도 나와. Because why 이게 해가지고. 자, 왜냐면 봐봐. 자, 선생님은 애인이 없어. 그것은 선생님이 뚱뚱하기 때문이야. 선생님은 뚱뚱해. 그것은 선생님이 애인이 없는 이유야. 이거죠. 됐어? 자, 뚱뚱한 게 원인이고 애인이 없는 게 결과라고 쳤을 때 요 댓 앞에는 원인이 오고 여기는 결과가 온 거고 여기가 결과고 여기가 원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원인 결과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려워요. 헷갈리고. 그러니까 이거 해석. 그것은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주어가 동사한 이유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거 적어라. 몰랐으니까. 헷갈렸으니까. 원인은 적어요. 그 옆에다. 그 화살표에서 밑에다 적든가. 화살표에서 밑에다 하나 적어. 원인 결과는 몰라도 돼. 저거는 해석을 하면 원인 결과를 맞출 수 있는 거니까. 그지? 됐어요? 네. 자, 그리고 이거 이제 문법적인 거. 콤마 아니 콤마 아니라 마침표 that is because라고 돼 있지만 여기를 콤마를 찍으면 that 대신에 뭐 쓸 수 있는 거야? which 쓸 수 있는 거지. 그리고 is because 가면 되죠. 똑같은 거야. 그리고 그것은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 이 that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그냥 구조상으로도 볼 수 있는 앞문장. 앞문장이에요. 뭐? The answer arrives only if we collaborate. 협력할 때만 답이 온다는 것은 알겠어? 그렇게 넣어봐. 협력할 때만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자, 왜 그렇대? A group is not just a collection of individual talent. 자, 그룹은 단지 뭐의 개인적인 재능의 컬렉션 소지품 모임. 여기선 합이라고 해도 돼. 컬렉트가 모으다잖아. 그치? 그래서 소지품이라는 뜻도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모임, 합 단지 개인적인 재능의 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거 되는 거예요. 알겠어?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야? 1 더하기 1, 개인 대 개인을 더하면 2가 돼야 되잖아. 네. 근데 여기서 단지 개인적인 재능의 합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1 더하기 1이 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3이 될 수도 있고 4, 5, 6. 그치? 네. 선생님 그랬잖아. 똑같은 부분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둘이 더해봤자 이게 결론이 안, 그러니까 둘이 따로 하면 결론이 안 난다고. 근데 둘이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거야. 어려운 문제들. 됐죠? 네. 자, 대신에 합이 아니라 단순한 합이 아니라 그것은 기회다.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 있네요. 네. 이러이러할 기회지. 네. 근데 투부정사 앞에 for 목적어 뭐야? 의미상 주어. 그래, 의미상의 주어잖아. 알겠어? 네. 됐어요? 네. 자, 뭐가 그러한 재능들이 그러한 재능들인 건 개인들을 말하는 거야. 일, 뭐 예진이하고 현서 둘이 스스로를 뭐할 기회야? exceed 초과하다. 알겠어? 넘어설 기회다 이거지. 아까도 말했잖아. 1 플러스 1이 3이 될 수 있고 4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다음 이거 동격 표시해놓으세요. 알겠어? 자, 이 스스로를 넘는다는 게 뭔지 설명해주는 거야. 알겠지? 네. 자, 스스로를 넘는다는 게 뭐야? To produce something greater. 자, 형용사가 뒤에서 끊어주는 거지? 더 큰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기회. 자, 뭐보다 anyone thought possible, 누군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거. 그게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3이라는 거죠. 그죠? 어. 그럼 여기서 2시 가리키는 건 뭔지 생각해. 어디 있어요? 여기. 아. 가주어요?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인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같은데. 딱히 뭐 할 게 없죠. 자, 스스로 초과하는 게 기회예요? 아니요, 할 기회. 지금 선생님 표시까지 해놓은 거. 초과할. 그래.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요거를 끊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니지. 가주어, 진주어가 아니지. 요 이시 가리키는 게 다른 게 있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해석을 그러니까 해놓은 거. 협력하는 거. 그쵸, 협력하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가리키는 걸 써라, 내용상으로 그런 거지, 협력하는 거지. 가리키는 걸 써라 하면 뭐 할 거야? 아, 저거예요. 어, a collection of individual talents. 그쵸. 자,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거는 어. 들어봐.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그룹이라고 해도 돼. 네. 근데 조금 더 이 그룹이 이거니까, 그죠? 네. 요거예요. A collection of individual talents. 됐어? 네. 자, 그럼 넣어봐 이제 공투를 하려면. 아, 이시 왜 이렇게 많아야 되는? 그러니까 앞에 it, 그다음에 중간에 that, 그리고 요 it. 특히 요거는 선생님 같으면 돼. 나 같으면. 왜냐면 우리 친구들은 항상 가주어 진주어라고 생각하거든. 맞아요. 이 구조를 나 같으면 이시 가리키는 거 뭐냐고 쓰라고 돼. 넣었으면 좋겠다. 지금 넣었으니까 어렵게 내면 대충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런 거 막 훌려 넘겨준단 말이야. 자, 요 이시 그거 넣어보세요. 자, 봐봐. 개인적인 재능의 합은. 네. 그지? 자, 한마디로 개인적인 재능의 합이라는 게 뭐예요? 1 플러스 1은 이거잖아. 아, 네. 예를 들어주면 1 플러스 1은 그런 재능들이 1 플러스 1이 자신을 초과할 기회다 이거지. 네. 2가 아니라 3이 될 기회다. 이렇게 되잖아. 말이 되잖아. 됐죠? 어. 다른 애들 물어보면 그래. 아유 야, 이게 무슨 가조야 이거지. 이렇게 얘기해줘. 안 돼, 알려주면 안 돼요. 그래. 자, 그 다음에 봅시다. When the right people come together. 자, 여기서는 right를 올바른 보다는 해석에 적절한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적절한이 좋아. 여기는 옳다는 게 아니라 적절한. 그냥 보통의 이런 뉘앙스거든? 알겠지? 자, 봐봐. 적절한 사람들이 come together. 모였을 때. 그리고 그들이 뭐 할 때? 적절한 방식으로 협력을 할 때. 이거죠. 그냥 보통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일반적인 협력을 할 때, 자, what happened? 지금 주어 들렸잖아. 무엇이 일어날까요? 자, what에서 무엇 또는 God. 그래, 일어나는 것은 사람들이 협력할 때 일어나는 것은 종종 feel like magic, 마술과 같다. 네. 4, 5의 결과가 나오니까. 자, 그러나 그것은 마술이 아니야. 이 일어나는 건 그렇게 마술 같지만 마술이 아니야. 자,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 이러이러한. 여기도 리전 생각될 수 있죠? 네. Y도 생각될 수 있고. 그죠? 다 생각될 수 있어요. 다 생각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 둘 다 생략은 안 되죠. 둘 중에 하나. 둘 다 써주거나 둘 중에 하나. 오케이? 네. 자, 어떤 이유가 있대? Some group, 어떤 그룹들이 more than the sum of their part, 그들의 부분의 합보다 더 많은 이유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뭐예요? 1 플러스 1이 4, 5인 경우가 이유가 있다 이거지. 아, 네. 알겠지? 그래서 이 sum이라는 단어 중요해. sum, 총합보다 더 많은 이유가 있다. 어떻게
이해됐어요. 예. 예를 들면서 설명 들으니까 좀 이해돼요? 네. 이 전 것보다 이게 더 이해 많이 됐어요. 정게 말이 좀 더 어려워.